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증상, 주요 증상, 부수 증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조현병을 감별 진단할 때 드는 증상이 다섯 가지잖아요. 다섯 가지가 하나가 환각, 환청, 환시, 환우, 환미, 환촉해서 환각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망상, 그다음에 와해된 언어, 말이 깨져서 말이 막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게 나오는 거, 그다음 와해된 행동, 상황에 안 맞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이게 조현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현병은 이게 이제 진단 기준인데 사실 이건 전문가들이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수 증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불안 증상, 우울 증상, 수면 장애, 그 다음에 충동 조절 장애, 뭐 분노 뭐 등등 이런 것들 부수 증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주요 증상이 꼭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주요 증상보다 부수 증상 때문에 훨씬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이 더 힘든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주요 증상, 부수 증상이지만 또 이것보다도 증상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어 가족 갈등이라든지, 친구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것이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증상이다, 부수 증상이다, 또는 증상이 아닌 문제다. 크게 봐서는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요 증상이 꼭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딴 병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우리 당사자들 심각한 우울증 다 경험하거든요. 심한 불안 다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장애에서도 흔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감별 진단을 못하니까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게 요게 주요 증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괴로우냐라고 했을 때 역대로 보자면 대인관계가 탐랭킹으로 꼽혀요. 대니엘 피셔는 사실은 자기가 정신과 의사이지만 이 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병은 정서적 트라우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조현병의 핵심 문제는 망상이니 환청이니 와해된 언어니 이런 게 아니고 와해된 행동이니 음성 증상이니 이게 아니고 이 조현병의 핵심은 정서적 트라우마다. 트라우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상이잖아요. 외상적인 충격, 정서적인 충격, 정서적인 상처, 마음의 감정의 상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느냐 하면 대인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인관계 문제다. 대인관계에서 뭔가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게 조현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정신과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고 매우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까지 할 정도면 국가적으로 알아주는 정신과 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의사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정신의학 교재에도 나오는 분인데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어요. 1940년대쯤 이때 활동하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도 조현병으로 6년간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된 사람인데 왜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느냐 하면 그전에는 미국 사람이 독자적으로 내놓은 이론이 없었거든요. 다 유럽 이론을 가져와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인 최초로 정신의학계에서 새로운 이론을 내놔서 당시에 히트를 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신의학의 대인관계 이론을 내놨어요. 이 사람이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모든 우리 학자들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게 사고장애다. 생각에 문제가 생긴 장애다. 딴 병하고의 차이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등등등등 하여튼 공황장애나 딴 병하고 조현병하고의 차이가 조현병은 사고장애다. 생각이 잘못 엉뚱하게 돌아가서 망상으로 빠진다든지 또는 논리가 없이 논리가 깨진다든지 횡설수설한다든지 이런 조현병의 가장 핵심은 생각에 문제가 있는
이 사고장애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는 공통의견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본인이 조현병을 겪었던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대인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도 결국은 왜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하느냐 가만히 보면은 다 대인관계 문제고 사람들 만나는 걸 힘들어하거든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만나는 것 자체를 애초에 겁을 내고 안 나가려고 그래. 이게 겁이 나다 보면 나중에는 집 밖에를 못 나가요.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집 밖에 마트 가는 것조차도 불편해서 못 가고 이런 지경이 되는데 사람 만나는 거를 힘들어하고 거기에다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조금만 상대가 했던 말 한마디 두마디에 그걸 계속해서 되씹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막 지나치게 분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불안해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은 눈빛 하나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인간관계가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혼자서 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아무튼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그래도 우리 당사자들이 옛날보다는 좋은 게 뭐냐면 인터넷이 있어서 이제는 밖에 안 나가고 사람들 안 만나고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인터넷으로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든요. 인터넷으로 뭐 댓글 달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없고 밖에 안 나가지만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만 한다 스마트폰만 본다고 뭐라 할 거리는 안 해요. 그나마 밖에 나가 사람들 안 만나는 대신에 그거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고 딴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데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실성의 욕구라든지 융통성이 없는 거라든지 등등 제가 지금까지 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대인관계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대인관계는 막 얼렁뚱땅 넘어가는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사말로 만나면 반갑다고 아 뭐 반갑다 그래 그새 잘 지냈나 이래 물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지냈어도 사실 또 계속 헤매고 있어도 아 예 요즘 잘 지내요 하겠는데 얘들은 대번에 고민되는 거 잘 지냈나 하면 잘 지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나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아니요 저 잘 못 지냈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이래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밥 먹었나 물으면 전심대도 우리 밥 안 먹었어도 귀찮으니까 아 식사하셨어요 하면 아 예 식사했어요 사실은 안 했는데 식사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식사했어요 물으면 어 이거 밥을 먹었다 해야 되나 안 먹었다 해야 되나 뭐 해야 이게 상황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하죠? 수인사. 우리가 그냥 별 의미 없이 던지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사는데 별 의미 없이 던지는 말에는 나도 별 의미 없이 받아치거든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활인데 당사자들은 이게 안 돼요. 자기도 별 의미 없이 던지는 이런 수인사를 남한테 못할 뿐만 아니라 딴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하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 곧대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당황스러워할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할 때가 꽤 있고 아무튼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급수, 3급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은 물고기로 따지자면 1급수입니다. 1급수 물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그래서 우리 직장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서로가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말을 할 때에는 거짓말 안 하고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진실되게 서로 간에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말하는 자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고 뒤통수 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 이런 직장 분위기, 이런 가정 분위기 속이면 우리 당사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1급수 물이면 1급수 오종이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3급수 물이라는 거예요. 그 3급수 어종들이 잘 사는 사회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정치인들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이야기를 수시로 해댈 수 있고 표정은 안 바뀌고 거짓말할 수 있고 남의 뒤통수 칠 수 있고 등등 서로 간에 이런 좀 험한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급수 어종을 3급수 물에다 집어넣어놓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사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1급수 어종인데 3급수 물에 못 산다고 해서 니는 왜 그래 못 사느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니도 니가 바뀌어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해야지. 이렇게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고쳐나가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족이나 또는 사회나 나아가서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1급수 어종이라면 그들에게 1급수 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웅덩이 내지는 그런 오아시스 그들이 사회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교육할 때 우리 가족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1급수 가정이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가족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내가 말을 내뱉으면 말을 내뱉은 건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1급수 가정이면 그들이 그나마 집안에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속에 그런 곳을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의 이런 특성이 불행히도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볼 때 당사자들이 살기가 좀 수월했어요. 옛날 우리 대가족 사회, 대가족일 때 농촌 같은 데서 일하는 게 단순할 때 그때는 한 마을 전체가 한 식구나 비슷했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문제가 좀 있어도 주변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버려뒀다가 또 제정신 돌아오면 데리고 논에 데리고 와서 일시켰다가 뭐 등등 그래도 밥이라도 안 먹으면 옆에 누구라도 와서 밥이라도 챙겨 먹이고 등등 한 마을에서 그때는 당사자 본인도 제가 볼 땐 살기가 지금보다 수월했고 가족들도 지금보다는 수월했죠.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의 친척들이라든지 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니까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도 옛날보다는 힘들어졌고 사회 속에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집 밖에 갈 데가 없어진 집 밖은 온통 두렵고 낯설고 이런 곳이고 갈 데가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도 힘들어졌고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졌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무튼 이 현대의 경쟁사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 우리 당사자들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못 버텨내요. 특성 자체가 경쟁이 심한 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경쟁에서 남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당사자들은 애초에 남하고 경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지. 서로 간에 갔다가 그래서 이 경쟁이 심한 사회,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에서 버텨내기 힘든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가 지금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과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각은 어떠냐면 이게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상황은 온데간데 없고 당사자들만 잘못된 것처럼 자꾸 쥐어박는다는 거예요. 마치 갔다가 성격이 별나고 이상한 사람처럼 마치 갔다가 뭐 남들은 다 견뎌내는 걸 지만 못 견뎌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이런 특성이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가 좋을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지금보다도 더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해서 거짓말 못하고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이 가진 이 특성이 사실은 아주 좋은 특성인 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의 이 생각이 많고 연결시키고 엉뚱하게 이러다 보니까 잘못한 피해의식으로 가고 망상으로 가는데 이게 선순환으로 가면 자꾸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불안감을 느끼니까 그걸 가지고 연결시켜 생각하니까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서 별로 주변 사람들을 내가 경계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공부하는 대로 가고 내가 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대로 가면은 학문에서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여서 남들은 이걸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시도를 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걸 계속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붙들고 늘어지면 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론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 가면 망상으로 가는 거고 피해의식으로 가는 거지만 제대로 가면 이거 학문에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미술계에서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화풍이 나오는 거고 음악계에서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순환으로 갈 거냐 악순환으로 갈 거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악순환으로 가니까 피해의식이 되고 망상이 되고 집에 틀어박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가면 이게 어떤 새로운 창의력이 되고 세상에 없던 게 나오는 계기가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성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자 사람이 저는 이걸 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특성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어릴 때 애들 키워본 어머님들은 아시지만 애들마다 어릴 때부터 다르잖아요. 갖고 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갖고 태어나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바꾸거나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특성을 잘 발휘해서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려고 하면 이 악귀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에 가 있느냐 지금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 악순환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걸 선순환으로 돌려줄 거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을 약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약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약이라고 하는 게 기여하는 게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걸 일단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약이 약 자체가 선순환으로 돌려주진 못해요. 근데 약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더 이상 악순환이 돌아가지 않게끔 일단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 왜?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약을 먹으면 망상, 환청이 좋아진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설명은 뭐냐면 제가 할 때 약을 먹으면 일단 생각의 양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요. 우리 당사자들의 기본 문제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생각 안 해도 될 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칫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고 약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복잡한 감정을 확 줄여줘요. 불안한 감정을 절반 이하로 줄여줘요. 그 다음에 화나는 감정도 절반 이하로 줄여줘요. 이런 식으로 모든 복잡한 걸 일단 절반 이하로 확 줄여주니까 사실은 본인이 약을 먹으면 그만큼 본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약을 먹으면 본인이 엉뚱한 생각을 덜하게 되고 또 막 수시로 감정이 요동을 치는 이것도 좀 덜하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살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약이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약이 엉뚱한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준다. 그 다음 화낼 일, 좀 적당하게 화내면 될 일을 가지고 막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화가 막 너무너무 심하게 나는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이. 그래서 그런데 그 우리가 고민할 거는 어떻게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려줄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해야 될 일은 환경이 지금 악순환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이 환경을 그러니까 환경이 만약에 음이라면 음의 환경을 양의 환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건 가족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계속 이 당사자하고 안 맞아서 당사자에게 계속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있다면 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당사자가 기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이야기고 그래서 환경을 음에서 음의 환경을 양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이게 가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터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처럼 찢고 뽑고 싸운다라든지 또는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든지 등등 이런 게 당사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가정부터 화목한 가정, 좀 우리 집에 있으면 당사자가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들수 있는 그런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족들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나아가서 사회 속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회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회 속에 얘가 눈 뜨면 갈수 있는 곳, 눈 뜨면 가고 싶은 곳이 그래도 한 군데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곳이 있어주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가족들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럼 우리 당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기 내면이 부정적으로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걸 브레이크를 걸고 선순환으로 돌리는 작업을. 이건 당사자 돼야 됩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돌아가거든요. 이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스스로가 멈추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멈추겠다라고 결심해야지 되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이 마음을 내가 내려놓겠다. 내가 이제는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좋은 특성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관계 없는 거를 관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매우, 사실은 잘만 발휘된다면 창의력이죠. 매우 훌륭한 자질입니다. 이게 선순환으로 가면 정말 학문적 업적으로 나오고, 새로운 뭐가 나오는데 악순환으로 가니까 피해의식이 되고 망상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고집 센 거, 나쁘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 고집 센게 악순환으로 가니까 엉뚱하게 버티는 거지. 선순환으로 가면 거기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를 붙들었다면 안 놓거든요. 하나 붙들고 안 놓는 거, 그 고집 센게 위력을 발휘하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당사자들을 제발 못한, 열등한, 뭔가 고쳐야 될 듯한 존재로 보지 말고 잠시 탈이 나서 소화불량이 걸려서 구토하고 설사하듯이 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좋은 특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걸 바꾸려 하지 말고 존중해주면서 지 뜻을 존중해주고 지가 지 스스로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지가 지 길을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을 먹이는 이유도 약을 먹고 뭐 고치고 그게 아니라 이 약이라고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증상 억제, 또 하나는 예방.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약을 먹어줘야 브레이크가 잡힌다니까요. 악순환이 돌아가고 선순환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야 되는데 약을 안 먹어주면 끊임없이 엉뚱한 생각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약을 먹어서 브레이크를 잡읍시다. 그리고 약만 먹는 것만 가지고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 또 옆에서 가족들이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 어쨌거나 브레이크를 잡고 이거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줍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사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 덩어리로 취급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본인은 내가 왜 문제인데라고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와 취급을 하지 말고 괜찮은 눈으로, 좋은 눈으로, 좋은 특성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좋은 특성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안 좋은 부분들이 눈에 띄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잘해야지 되죠. 본인에게 그게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 본인에게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데서 초점을 두고 약을 먹자라고 해야 되고 본인에게 불편한 거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두고 상담을 받으러 가자 해야지. 본인 불편한 걸안 봐주고 가족들의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응답 없이 이래 마칠게요. 이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